악취는요, 코는 작하는데 눈에는 안 보니까 우리가 그런 데 참고 사는데 이 악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일단 일반 슬리트 놓고요. 매직에는 자신이 좀 더 큰 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저희 손 안 댈게요. 1초, 2초, 3초도 안 돼서 여러분의 집에 악취가 어떻게 퍼지는지 보세요. 이게 한 낮의 기온이 30도가 올라가면서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쓰레기의 부패가 일어나니까 냄새가 퍼지죠. 이거 맞고 누가 와요? 날파리가 와요. 파리가 와요. 오, 호떡집이 불난 게 아닌데. 잠깐만. 어? 야야야. 너도 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. 아, 얘는 배는 빵빵한데 위 한번 열어볼게.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1차 2차 없는 거 아니야? 없는 게 아니야? 있었어요. 있어요. 있는데 중요한 건 들어가. 감히 우리 집에. 잡아주죠. 심지어는요, 네. 미국에서는 매직캔을 안 부르고 냄새 잡아주는 감옥으로 부릅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뭐 항균 쓰레기통, 국민 쓰레기통으로 유명한 게 매직캔인데요. 아니,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. 안잖아요. 실제로 매직캔이 네. 항균 테스트 99.9% 완료했으니까 중요합니다. 이런 쓰레기통 세상에 어디 있어요. 네. 여름철에 위생 생각하셔야 되잖아요. 맞아요. 위생 말 맞는 이 시기일수록 쓰레기통 관리 잘하시고요. 그럼 도대체 냄새를 어떻게 차단시켜주는지 궁금하다. 이유 설명해드릴게요. 속보여드릴게요. 남편 속 아닙니다. 실리콘 패킹 처리된 거 보셨어요? 그리고 안에 또 이제 실리콘 패킹 하면 되고 압착 스프링도 있는데 총 3번을 잡아줍니다. 네. 중요한 거는요. 네. 다 주시고 손을 대지 마십시오. 자, 스텝원 똥기적 있어. 스텝원 똥기적 있어. 네. 영찬 씨, 우리는 기적이 다 썼는데 그러면요. 예. 안에 걸 떼서 보관하고 지금 보관해놨습니다. 그럼요. 실리콘 패킹이 처리된 데 역시 악취는 잡아주는데 중요한 네. 건요. 손을 안 대고 이 대용량이 들어갔다 나갔다, 들어갔다 나갔다, 들어갔다 나갔다. 우와. 제일 중요한 건요, 네. 위에는 보지도 말고, 묻지도 말고, 따지도 마십시오. 이게, 네.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. 엄마들 항상 뒤처리 할 때마다, 어우, 역하고 지저분하고, 네. 봉투 터지고 그랬잖아요. 보세요. 보세요. 저 손을 안 대잖아요. 네? 이렇게 커트에 잘라주잖아요. 보십시오. 깨끗해요. 손 안 대잖아요. 묻는 거 하나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, 이제 쓰레기 봉투를 찾아와야 되거든요. 네. 맞게 끼워놔야지 쓰레기통에 지저분한 게 안 묻으니까. 네. 어떻게 할까? 네. 근데 요거를요, 까만 봉다리 찾을 필요 없이 요걸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서 주면은 새로운 매직캔 탄생! 끝!